거기서 시험 중 커닝 쪽지는 절대 갖고 들어갈 수 없다. 내놔. 게이트 전부 다 내놔. 안 돼. 이번 시험은 망했어. 더 갖고 있는 거 알아. 클라크맨 선생님이 내 성적을 짓밟고 있어. 잠시만. 좋은 생각 있어. 이거면 될 거야. 펜과 칼만 있으면 됩니다. 펜의 고무 손잡이를 칼로 잘라주세요. 이제 손잡이를 벗기세요. 간단하죠? 이제 풀을 준비해서 펜에 바른 후 커닝 종이의 끝부분을 풀을 바른 곳 위에 붙이는 거죠. 멋지고 깔끔하게 붙었는지 확인한 후 아까 잘라낸 손잡이를 다시 제자리에 붙입니다. 그리고 손잡이를 돌려서 커닝 종이를 말려 들어가게 하면 완벽하게 숨겨지죠. 자, 빌통으로 들어가. 제이크, 시험 보러 왔구나. 커닝 쪽지 내놔. 선생님, 저 하나도 없어요. 못 믿겠는데, 가방 열어봐. 보세요. 필통 좀 보자. 저 펜밖에 없다고요. 진짜 의심스러운데. 일단 시험 보러 들어가도 좋아. 어떡하지? 커닝 쪽지 없이 어떻게 시험을 보라는 거야? 이번 시험 1등은 내 거야. 커닝 펜아, 안녕. 정답은 모두 이 안에 있다.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라. 난 이제 시험 볼 준비가 됐어. 내 펜은 나오지도 않아. 난 케이트라고, 캣이 아니라고. 제이크 펜을 좀 빌려 써야겠다. 안 돼. 케이트, 나 그 펜 써야 돼. 제이크, 왜 그렇게 짜게 굴어? 너네 둘, 무슨 일이야?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? 뭘 잘못했길래. 수업 끝났다. 너 버스 보여? 이런, 나 화장실 진짜 가고 싶은데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어. 고등학생들은 절대 버스를 기다리지 않죠? 왜냐하면 차가 있으니까요. 운전면허증이 모든 것을 바꿔놨죠. 집에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 가게 들를까? 우와, 나도 저 언니처럼 멋지게 보이고 싶어. 전에 커피숍에 한 번도 들어와 본 적 없었는데. 주문하시겠어요? 적어주세요. 5,000원이에요. 5,000원이요? 알았어요. 주머니에 돈이 좀 있는 것 같은데. 여기요. 네, 5,000원이에요. 그럼 100원짜리가 몇 개지? 이 동전은 어때요? 충분해요? 이런, 여전히 5,000원이 필요하네. 이거면 충분할 거예요. 이번에는 봐줄게. 나이가 많게 느껴지는 건 멋진 일이야. 여기 카푸치노 나왔어요, 꼬마 아가씨. 냄새 진짜 좋다. 맛을 봐야지. 이거 뭐야? 괜찮아? 너무 싸. 내가 제 시간에 일어나다니 믿을 수가 없네. 먼저 할 건 해야지. 카페인 채울 시간이야. 뜨거운 커피 한 잔이 없는 아침은 아침이 아니지. 냄새만으로도 힘이 나게 한다니까. 만세! 그리고 이렇게 2라운드 할 시간이죠. 늦은 아침에 카페인 충전만 한 게 없지? 여기 있어요. 맛있게 드세요. 따뜻해야 고마워. 이제 수업 시간에 마실 게 있네. 얘들아, 건배. 좋아, 이거 시작해볼까? 하지만 오후 4시쯤에
카페인에 대한 갈증이 다시 슬슬 올라오죠? 세 잔은 마셔줘야지, 그렇지? 커피 비는 축복이야. 오케이, 그래서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? 시험 하루 전날이에요. 밤샘 공부를 해야 한다는 뜻이죠. 좋았어, 집중하는 거야. 루브르의 방이 몇 개라고?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지? 마크 트웨인이 누구였더라? 책을 몇 권 썼다고? 이걸 언제 다 외워? 눈이 감긴다. 잠이 쏟아져. 집중! 정신 차리고! 시험이 5시간 남았어! 잠깐만 눈 좀 붙이고 할까? 어? 여기 학교야? 어제 하나도 못 잤어. 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. 여기 돈은 준비됐겠지? 여기 있어.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많네요. 시험 50문항에 대한 정답. 누가 보기 전에 서둘러. 목요일 수학시험 전에 보자고. 좋았어. 어머, 스티븐 좀 보세요. 아기처럼 자고 있어요. 아들 아직도 자니? 학교에 지각하겠는걸? 아빠 알람 시계를 사용해야겠군. 좋아, 아들. 일어날 시간이다. 스티븐, 이 잠꾸러기야, 얼른 일어나. 아, 아침마다 정말. 아침 먹자. 몇 분만 더요. 아, 일어났다고요. 어, 아빠가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. 또 하루를 시작할 시간이군. 한편 라나 같은 부자 학생들은 일어나는 방식이 좀 달라요. 아주 화창한 날이에요. 일어날 시간이에요, 라나. 공주님 잘 잤어요? 어, 벌써 아침이야? 어, 잘 잤다. 신선한 주스를 가져왔어요, 아가씨. 고마워요, 벨라. 침대에서 마시는 오렌지 주스가 최고지. 아, 맛있다. 내 피부가 촉촉하고 상큼해질 거야. 얼른 옷 입어야지. 맨발을 차가운 바닥에 댈 수는 없지. 아, 애플비 선생님은 너무 엄격하셔. 선생님이 내 간식을 눈치채려나? 브라이언, 지금 뭐하니? 집중 좀 할 수 있을까? 브라이언, 그만해. 휴, 뭘 할 수가 없다니까. 이제 주위를 돌리신 것 같네. 당 충전 좀 해볼까? 천천히. 어? 걸렸다. 내가 모를 줄 알았지? 희망이 없군. 평생 배나 골아야지. 아님. 이 공책 보이시죠? 자를 사용해 일정 부분을 잘라내주세요. 잘라낸 종이는 떼주시고요. 글루건을 자른 면에 바르고 그 위에 이렇게 종이를 붙여줍니다. 세 면 모두 똑같이 해주세요. 그리고 글루건을 조금 더 바르고 종이를 맨 위에 놓습니다. 이제 사탕 박스를 밀어넣으면 돼요. 아무도 모르겠지? 적당한 때가 되면 재빨리 한 입 드세요. 어? 전 그냥 공책 보고 있던 거예요. 이걸 왜 진작 생각 못했을까?